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네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쩜 그렇게 밝냐, 네. 근심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회장님, 그룹 회장님도 다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단지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서 헤쳐나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 제가 토요일은 주말이니까 조금 운세가 다르게 보이려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DT 운세를 보면은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지 운이 생각보다는 상승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뭔가 이게 메마를 것이 내가 이렇게 다 촉촉하게 이렇게 축여주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GT 애정운을 보면은 상큼하다 상큼해. 우리가 상큼하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우리 나이는 이제 신내가 날 나이잖아. 근데 나이 드신 분도 네. 그 정말 애정운은 똑같은가 봐요. 마음이.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가 70이 넘어도 네. 그런 애정운 같은 게 애정 그런 감정이 생길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상담하는 거 보면은 70 넘어도요 똑같아요. 물어보는 네. 게 되게 웃겨요.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고립된 것보다 낫지. 그래도 GT 사업 금전을 본다면은 아마추어같이 하기는 하나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일괄적으로 이게 사업을 한다. 그리고 긴 방향을 본다면 못된 것이 나를 갖다 후려쳐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더만은 이제는 저 따라서 이렇게 한번 잘 지내보자고 하니 내가 오수수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이것도 따고 저것도 땄더니 한자루가 됐다. 그래서 그걸 내가 팔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용돈벌이도 하고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기인이 돼서 나한테 금전을 만들어주는 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소띠 네. 자 소띠 운세를 보면은 어우 세상에 굉장히 좋네요. 소띠 운이 떼약볕이 따로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 운이 이렇게 영으로 봤을 때 이게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이런 건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은 태양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태양보다 더 진한 그런 표현이 떼약볕, 네? 시골에 살면 떼약볕, 뜨거운 볕 이 정도로 괜찮다. 그리고 소띠 애정은 갈 길을 그어서 너 하나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려서 너 하나 만들었더니 나를 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느냐, 이런 운입니다. 네. 그리고 소띠의 사업, 점에 금전운을 본다면은 자 널뛰기로다가 많이 여기저기 만들어놨더만. 어느새 구멍에다가 쏙딱 이게 들어가 버린 게 내가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업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원하는 것이 숨고 없다. 누가 장난치든 감추든 한마디 말해서 누가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긴 방향을 본다면은 그래도 아마추어 같이 내가 하지만은 그래도 너를 데려갈 때에는 너에게 이로우니까 데려갔다. 그러니까 따라가. 그리고 우리가 탁 요즘은 세상에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네. 자기 자신만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래도 내 남편 내 자식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호랑이 띠 운세를 보면요 6월 25일 자 주말인데 어떨까. 자 잘도 잘한다 잘도 한다. 코수염이 조금 나왔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니 신사가 따로 없다. 아주 굉장히 운빨이 좋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 애정운을 본다면은 굉장히 나란히 나란히 손뼉을 치면서 아기자기하게 노는 격이라서 보기도 좋구나. 그리고 호랑이 사업운을 보면은 금전 솔직하게 이렇게 보면은 내 거를 네가 가져갔으니 내가 내 거라고 달라고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하는 중이다. 언론 다워 이렇게
근데 이 금전을 안 뺏기려고 자꾸 머리를 쓰는데 결국에 내가 법으로 가서 이기는 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요즘에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걸 되게 쉽게 우습게 당연히 대부분 원고가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100% 다 해요. 그러나 까보면 원고가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 말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호랑이 긴 방향 봅시다. 아름다운 데가 따로 없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은 마장창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긴 방향. 누가 선을 이렇게 그어줬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토끼띠를 봅시다. 6월 25일 토요일 토끼띠. 자, 운세를 보면은 자작자작 했던 것들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운입니다. 네. 토끼띠 애정운은 서글프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뱅글에 웃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금전운을 보면은 토끼띠가 아주아주 어렸던 상황은 다 피해갔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걸로 공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띠를 보면은 자, 긴 방향을 본다면은 한강물이 따로 없다. 한강물이 따로 없으니까 나는 한강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가든 산보를 하든 하다 보면은 돌 하나 딱 던지면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크잖아요. 안에서 그 한강 속에서 물고기들 놀 건데 장난감 하나 딱 던져주고 물속에서 그 돌 하나 던졌다고 안 맞아요. 재미나잖아요 자기네끼리. 나란히 섰던 것도 흐트러지고 재미나게 놀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띠. 6월 25일 운세 용띠는 자그맣게 살기 했던 게 커다란 등대로 변한다? 오 좋은데? 자 용띠 애정. 애정은 고만고만하다. 그 다음에 용띠 사업금전은 그런대로 괜찮고 꾸준히 가는 형국이다. 그 다음에 용띠 긴 방향은 자 어디로 가야지 긴 방향이 됩니까? 남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방향을 일려주네요. 용띠는 그 다음에 뱀띠 6월 25일 뱀띠 토요일 헝겊으로 쌓아놓고 있는 격인데 누가 풀어 헤쳐서 나의 귀한 몸을 누가 이래서 하면서 뽀얀 그런 살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뱀띠 애정은 자 굴렁쇠처럼 굴러다가 이제 겨우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음매하면서 새끼를 찾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광경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뱀띠 사업 금전원을 본다면은 자 쓰레기 같은 거를 내가 한 집 모았더니 그게 어느 순간에 빛깔이 좋아져서 떼놈이 붙어가지고 이거 내 거라면서 막 떼를 쓰는 격이야. 그러니까 직고도 아닌데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네. 네. 그 다음에 긴 방향은 어떨 것인가요? 긴 방향은요 쉴새 없이 움직였던 그 길로 내가 갔더니 되돌아오더라.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있는 자리가 진정한 자리다. 어디 가봤자 소용없다. 그 다음에 양띠를 봅시다. 양띠 양띠 운세 양띠가 운이 좀 펴지는 운인데 자 도간에 내가 갇혔다면 이제 도간에서 내가 나오는 형국이에요. 굉장히 좋죠. 네. 양띠가 외정원을 본다면 표시도 안 나게 표시도 안 나게 내님이 떠난 운이고 그 다음에 사금전운을 보자 그러면은 아이고 털털털 털었더니 겨우 나 쓸 것만 모았어. 그 다음에 양띠 긴 방향 내가 홀로 서 있는 자리가 내 자리지. 깔끔하게 가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진짜지 힘들고 고된 자리에 또 사람 기알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요. 네. 그 다음에 원숭이 자 올해 원숭이를 봅시다. 6월 25일 토요일 자 원숭이 운 강세다. 강세면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본다면은 애정 그룹 하나를 만들어도 되겠네. 끼가 많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끼들이 발동한다 이거예요. 네. 남의 거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금전운을 봅시다.
사고 뭉치인데 이제 겨우 금강거를 떼었을 뿐이야. 어? 아직도 네. 멀었네. 그 다음에 긴 방향을 본다면은 언덕받이가 따로 없어. 어? 내가 그냥 어? 서 있어서 내가 만들어 놨더니 그게 언덕받이야. 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닭띠를 봅시다. 닭띠의 운세는 좋으나 좋으나 한편 문만 있지 양쪽 문은 없어. 어?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본다면은 괴로움이 따른다.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뭔가 안 좋은 말을 막 자꾸 하는 거야. 바라는 게 있는데 안 해주면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운이고. 그 다음에 닭띠가 사업 금전을 본다면은 어려움은 없으나 그래도 치고 빠지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닭띠 기인 방향. 닭띠 기인 방향은 올세나 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향이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든 누가 찾아왔어요. 네. 온 사람은 자꾸만 나를 야유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경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전이다. 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개띠를 봅시다. 자, 개띠는 오늘의 운세. 개띠 오늘의 운세. 자, 치받은 거 없이 크게 감을 것도 없이 어려움이 조금 온다. 그 다음에 개띠 애정은 달라달라 해도 안 줘. 그냥 욕심부렁이들은 감춰놓고 안 주잖아. 달라달라는 거는 뭐를 달라 해? 사랑을 달라는 것도 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띠 사업 금전은요, 태만이다. 태만. 노력을 해야지 태만이야. 뭐 어렵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태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방향을 보면은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서너 명 정도가 나의 기인이었으면 명심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긴 방향이 제추다 하는 게 긴 방향일 수도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대지띠를 보면은 대지띠 6월 25일 토요일 운세. 마금은 좋으나 조금 허세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겠다. 그 다음에 대지띠가 애정을 본다면은 자꾸만 살만큼 살았다고 막 찢어지작 할 수도 있어. 네. 조심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대지띠가 사업 금전을 본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지띠 기인 방향은 대지띠 기인 방향은 어렵사리 되게 막 모여서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강강술래야 하는 사람이 1등 궁신으로 오는 격이라서 내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뛰어나다, 뭔가 뛰어난 걸 갖고 있다 라고 이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격이다. 네. 네. 자, 감독님 6월 25일 토요일 운세.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